아니 그 미스김 씨, 제가 네. 듣기로는 이 지금 대결하는 상대 중에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저는 진짜 네. 소유미 선배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요. 어, 진짜요? 왜요? 제가 미스트롯 경연을 하면서 네. 2라운드에서 평생 직장을 불렀었거든요. 맞아요. 저한테는 정말 연예인이시고 스타십니다. 아, 저한테 스타셔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선곡도 좀 관련된 노래를 준비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소유미 선배님께서 네. 또 음악가 집안이시지 않습니까? 아, 거의 뭐 전체가 다 음악가죠. 소명 선생. 혹시 아버님의 또 만들기 위해서 소명 선생님의 빠이빠이야를 선곡했습니다. 아, 소명 씨의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좋습니다. 자, 과연 누가 닭발의 주인공이 될지 우승을 차지할지 먼저 미스 김의 무대부터 만나봅니다. 예. 약속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여자야.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마. 너를 잡을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 가거라. 속이 편할 줄 아냐. 여유, 이 세상에 어디 남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잘난 남자, 너보다 멋진 남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 가거라 잘 살아라 빠이. 그래 가거라 잘 살아라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와. 자, 미스 김, 미스 김, 미스 김 점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물 아 닭발 아 닭발 잘 가. 닭발 빠이빠이 빠이빠이. 조용. 오케이 조용히. 잘했다. 고맙다.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언니 안녕. 아, 오늘의 최저점이 나왔습니다.